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전원주택지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양평군 서정면이라고 있습니다. 양평군 서정면에 위치한 적벽돌이 아주 예쁜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1 타경에 32만 32,796호 물건 번호 1번입니다. 9월 14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633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3억 7,587만 7,32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2억 6,311만 4천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659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 면적은 300.46제곱미터, 90평 정도 된다. 토지 면적 200평에 건물 면적 90평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3년도에 건축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 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 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1권역, 자연 보전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7,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 없습니다. 뭐 일괄 매각, 지시 거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그 양수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북한강, 남한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해지는 곳이라 해서 양수리라고 하죠. 네, 이곳이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서종 IC가 됩니다. 이 북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양평이 되겠죠. 양평 중에서도 전원주택지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거 노문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미산이 있고요. 통방산이 있는 이렇게 산으로 폭 감싸져 있고 또 나가면 곧바로 강이 있는 곳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서울에서도 거리가 너무너무나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가끔 가다가 서울에서 뭐 30분 이내, 1시간 이내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 어디서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몇분 이내에 뭐 거리 이런 건 말씀을 잘안 드리죠. 서울에서도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 가는 것도 뭐 한두 시간 걸릴 수도 있죠. 아무튼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이에요. 자, 그곳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은 당연하게 이제 팔당 상수원을 위해서 보호하는 지역이죠. 따라서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대규모 그 공해 유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곳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혹은 2권역이라고 하면 그곳의 환경은 자연환경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보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계속 보존되고 주위에 뭐 아주 대규모 개발로 인한 그 무슨 공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바로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로데를 보면은 로드뷰가 좀 보실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로드뷰가 요 밑에 있는 지금 지붕만 보이고 있죠? 도로에서 살짝 내려간 곳에 부지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아래쪽에 위치한 물건이다. 요 아래쪽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적벽돌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현장 확인, 임장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현재는 공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적벽돌로 지금 규모가 좀큰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 마당에는 다 포장이 되어 있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이제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로 도로에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겠죠. 출입구가 됩니다. 네, 이런 주택이고요. 이런 것은 뭐 제시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제시의 부분이고요. 들어가는 현관문이 되겠네요. 네,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가 있고요. 이 앞에 거실이 있고 뭐 있습니다. 주방은 여기 위치해 있죠. 여기는 홀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다섯 개가 되어 있죠. 방이 다섯 개가 되어 있는 좀 규모가 큰 것이다. 요 앞에는 뭐 창고 및 숙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컨테이너 재질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도 좀 있는데 널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이것은 현황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렇죠. 네, 요 땅이 되겠습니다. 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다. 여기는 지하층 1층도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건번호에 있는 목록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한 뭐 적벽돌로 지어진 아주 깔끔한 전원주택, 또 규모는 꽤큰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